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범생처럼 보이시는 두 분이 좀 오늘 안 오셨네. 그죠? 그래서 광고 쪽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기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윌비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까 이름을 들었는데 깜빡했네. 무슨 공인 뭐 해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이 무료로 제공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용을 하실 분들은 그걸 이용 이 윌비스 홈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좌 이어서 이제 2기 강좌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심화 강좌로 새롭게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준비 기간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심화 강좌는 저기 하고 일단 2기 강좌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깊이를 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자료가 거의 안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는 아마 또 뭐 몇 가지 자료가 나갈 것 같아요. 그 실전 물건들, 현재 나와 있는 물건 몇 개 이렇게 좀 해서 같이 분석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갈 건데, 2기 때는 그거를 이제 좀 더 강화해서 실전에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심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한 번 더 저기 하고 싶으신다는 분들은 그걸 또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그 HRD 그 거기에다가 그 올려놨대요. 그 요 경매 요 실무 과정하고 그다음에 등기 실무 과정하고 권리 분석 과정하고 이 세 개 그러니까 민법 실무, 등기 실무, 그다음 권리 분석 실무 요 세 개를 합쳐서 한 개로 하는 요 과정을 그 과정을 지금 해가지고 HRD 이거 거의 무료로 그러니까 출석률만 저기 하면 할 수 있게끔 올려놨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이제 아시고 싶은 분들은 HR 잡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잡고. JOB. CO.KR인가요? 예? CO.KR인가요? 아, .com. .com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HRD 잡고.com이었던 것 같아. 물론 내일 저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본부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광고 삼아서 한번 쭉 설명을 해둔다고 하니까요. 다 자세히 듣는 걸 하고 여러 여기서도 그런 과정도 또 만들어 놨으니까 확실하게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요 좀 충분히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인중개사 그런 과정들은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있는 거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꼭 그거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수담보 설명하셨잖아요. 네.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양도담보 때문에 저기 가등기를 해놓는데 가등기를 안 하고도 자기들 약정에 의해서 이거는 담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부신법에서 그냥 실명제 비용이나 실명제 명의신탁을 사용. 아, 그 취지가 분명하다면은 처벌 안 하죠. 그렇죠. 예, 담보 쪽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 간에 뭐 그거 해서 소명을 해야죠. 그죠? 당사자들이. 소명이 되면 처벌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광고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전형 담보물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런 담보물권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고 요게 이제 경매에서 갖는 의미 저당권처럼 일단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고 인정이 되면 저당권처럼 취급해서 보신다라는 것까지 설명했고요. 관련된 판례 한번 보시면 거기 국세법정기일과 가등기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경매 들어갔어요. 어떤 부동산이. 그리고 여기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밝혀졌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세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세가 지금 교부 청구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당해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러면 이 국세하고 가등기권자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요 판례. 그 판례가 하는 얘기는 뭐냐? 국세. 여러분들 세금 얘기 나오면 세금 지금 그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X라는 부동산이 있어. 이 X라는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갑의 거라면 갑의 다른 세금 때문에 다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갑의 재산에다가 압류해버렸어요.
압류등기. 이런 세금이 있을 수 있고, 압류등기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경매 들어갔어. 법원에서 구속청에다 알려줬어. 이거 경매 들어갔으니까 혹시 세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교부 청구했어, 구속청에서. 여기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당해세가 아니다. 당해세다. 이 물건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다. 그러면 이 세금은 자 그때 경매 틀에서 어떻게 됐죠? 영순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해세 이렇게 자리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요 자리에 들어가서 배당받는다 이랬고 지금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건 이게 아니라 요 놈이에요. 요 놈. 압류등기 했던 세금이나 또는 교부 청구한 세금이 문제가 됐어요. 얘들은 당해세가 아니야. 이 물건 때문에 생긴 세금이 아니라 얘에 대해서 생긴 세금인데 얘가 안 내니까 지금 얘 재산에다 압류를 했거나 아니면 얘 재산이 경매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배당 요구한 이런 세금이야 지금. 그러면 얘들은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이런 세금은요 일단 우선 변제권 인정해줍니다. 우선 변제권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우선이라는 얘기야? 아니죠.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우선이에요. 순서대로. 이거 물권처럼 순서대로 우선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냥 무조건 우선하고 이랬었어. 근데 그게 위헌 판결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놓은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우선 변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얘들도. 그래서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우선 변제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시간이 중요하죠. 언제 생긴 채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등기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 같은 거는.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압류등기 했던 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등기를 했어. 그럼 이 채권을 보호해 준답시고 압류등기한 날짜로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세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야? 세금이 생기고 나서 발생하고 나서 안 내니까 압류등기 하죠. 그러면 세금이 발생한 게 먼저예요? 압류등기 한 게 먼저예요? 발생한 게 먼저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야? 시간은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빨리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금은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기일. 세금마다 법정기일이 달라요. 신고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발급한 때에 법정기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 판례는 담보가등기의 가등기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순서대로 배당받아가라. 요거에 관계된 판례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오른쪽에 두 번째 판례는 청산 절차하고 관계돼가지고 자 아까 담보가등기권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환기가 돼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청산을 통해서 청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저당권 차처럼 그냥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문제고 자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청산하겠다. 그렇죠? 아까 그 채권액과 물건의 가액 차액을 청산하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복잡하지만 자 일단 물건 가격을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평가한 다음에 그걸 일방적으로 자기는 밀어붙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물건 가격이 비싸게 평가되는 게 담보가등기권자한테 유리해요? 적게 평가되는 게 유리해요? 응? 차액을 지금 내줘야 된다며 자기 채권에 가고 물건의 가격하고 차액을 내줘야 된대. 그럼 물건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내줄 게 많아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물건 가격을 평가할 때요. 공인된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물건 가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이 나오게끔 노력한다는 거예요. 담보가등기권자는. 자 이랬을 때요. 채무자한테 그런 사실을 통지해줘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산하겠다고 통지를 해주는데 채무자가 이제 이걸 못 받아들여.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가격이. 그렇죠?
이 물건은 지금 내가 보기엔 이 정도 가격인데 예?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다툼을 벌일 수는 있어요. 다툼 벌이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또 정리해줍니다. 정리해주면 어쨌든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야, 물건 가격이. 그럼 이걸 가지고 청산할 때 차익을 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돌려줄 때 항상 이제 조심하실 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부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예를 들어 중간쯤에 나와. 앞에도 저당권자나 이런 권리자들이 있고 뒤에도 저당권자나 권리자가 있어. 그러면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지금 청산할 때 앞에 있는 애들은 별 문제 없어요. 어차피 애들은 그대로 살아남는 애들이야. 청산을 해도. 아시겠죠? 등기부에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하지만 얘들은 마치 이거 경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 다 가등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애들이 말소가 돼요. 말소 대상이 돼버려. 청산할 때. 그러니까 얘들이 저당권자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돈을 받고 말소 당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배당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등기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한테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청산할 거니까 돈을 갖다가 차액이 얼마더라. 그래서 이 차액을 지금 채무자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니들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와서 받아가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각각 가서 그 돈에서 채권액들을 만족해 가고 통지 받은 대로 만족해 가고 말소를 하고 이런 절차를 들어간다. 이게 청산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청산 절차. 또 밑에 배당받은 사람들은 예. 채권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가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가보시면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에서 나옵니다.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 자, 경매 들어갔을 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경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담보가등기라고 확인됐어요. 그럼 채권액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담보가등기 뭐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처럼 취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쨌든 낙찰되고 나면 말소 되잖아. 말소 대상이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낙찰되고 나서도 살아남는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낙찰받았어. 낙찰되고 다 냈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말소 대상인 등기들 말소해달라고 말소 촉탁 등기까지 같이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남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은 경매 진행되면 이건 다 죽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이 이제 저긴데 저당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얘는 말소 기준 등기도 되잖아. 그렇죠? 걔 포함해서 다 죽잖아. 죽는다 산다 그러니까 좀 그런다 하여튼 저당권은 전부 말소 대상이에요. 배당을 받았건 못 받았건 솔직히 낙찰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얘들은. 아시겠죠? 자, 저당권자가 만약에 순서가 좀 뒤져가지고 배당을 다 못 받아서 자기 채권을 다 만족 못했어. 저당권은 어쨌든 말소된다고요. 그럼 채권은? 그 채권은 어떻게 돼? 저당권은 뭘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저당권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없어지면요, 저당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다 갚았어. 그 저당권 존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근데 거꾸로 저당권이 말소됐어. 그럼 채권도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채권액은 2억인데 1억밖에 못 받았어. 저당권은 말소됩니다. 경매에서. 하지만 1억 못 받은 건 영원히 못 받은 거잖아. 못 받은 건 채권으로 그대로 남는 거야. 대신 저당권이 없는 채권으로 남는 거지. 그럼 그 채권은 누구에 대한 채권이에요?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십중팡을고는 날리는 돈이죠. 그렇잖아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좀 경매 들어갔는데 응? 그 뭐 경매 지났다고 뭐 갚을 능력이 생겨요? 여전히 없지 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듯이 담보 가등기라고 인정이 되면 이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처럼 취급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말소된다는 거죠. 어디에 위치하건 간에. 그렇죠? 담보 가등기라면. 그러면서 얘도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가등기 순서로 어떻게 해요? 배당받고 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뭐 판례 네 번째는 뭐 그 네 번째 뭐 제목이 없는데 그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어디까지 범위냐? 뭐 그거 얘긴데요. 그 채권액을 신고할 때 담보 가등기라고 신고하면서 채권액을 신고할 때 그 범위까지가 우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전형 담보 물권 중에 대표적인 담보 가등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항상 신경 쓸 건 가등기가 등기부에 있다.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관심 있는 물건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냐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실무상으로 이제 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료 무료 사이트 이런 데 가입이 돼 있으면 거기서는 걔들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정보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사실을 다 알아서 고시해놨으면 그 사실이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걸 그냥 미리 가서 대법원에서 사이트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가보면 그 최고했고 뭐 송달된 내역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담보 가등기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나 어떤 거요? 청산 절차요? 청산 절차.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요 뒤에 얘들 청산할 때 얘들한테 반드시 통지해주고 그렇죠? 얘들은 얘들이 얘가 내는 그 돈에서 배당을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내는 돈이라는 게 예. 이제 그 채권자가 그걸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는 돈이라는 건 채권자가 돈을 갖고 있다가 예. 얘네들한테 통보하고 예. 돈을 주는 건가요? 돈 자체를? 예.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 받은 경우 법원이 다 돈을 나눠주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채권자가 집행을 하고 채권자가? 네. 얘가 이제 청산을 할 때 채무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얘들한테 그 돈을 지불을 하겠죠.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한테 바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통보하고 예. 그렇죠. 그 채무자가 인정을 하면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받는 사람이 쭉 너무 많아 가지고 돈이 부자라면 거기에 지금 판 거의 금액에서 남은 돈을 갖고 나눠 주고 못 받은 거는 또 이제 그 사람이 채무자한테 그 빚이 남아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청산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 이렇게 청산하고 얘들 그것도 하고 이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넘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안 들어오게 되죠. 결론적으로 경매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배당받아요. 그 얘기죠. 뭐 등기상으로는 가등기나 채권 예. 중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의 채권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 거죠. 예, 예. 채권자가 이러한 그 담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 네.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일단 여기 어쨌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예.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가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봤을 때 이거는 유효하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 판례는. 그렇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그렇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네.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느냐. 이거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안 나타나가지고 담보 가등기권자가 몰랐어. 그렇죠? 네. 몰라서 통지를 못 해줬어. 네.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해버린 거야. 청산을 해버린 거야. 네. 그랬을 때 이 청산한 게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결국은 여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사실 선의로 몰랐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등기 권자 자체가 채권자 자체가 등기 안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채권자 자체가 왜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 아니한 상태에서
예정자죠. 귀속 정찰을 얘기하지 않고 담보 보험자는 패스웨이트를 약간 변환하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고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유질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청산하는 방법이 담보가등기권자가 직접 돈을 주고 청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팔아서 돈을 직접 받기로 당사자 경매를 안 통하고 팔아서 받기로 약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을 한 상태에서 다른 권리자 등기가 안 된 권리자 이런 애들이 요거 청산한 그 금액을 받지를 못했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자였던 자가 등기는 안 돼 있었지만 그 자가 이렇게 청산해서 행위를 한 것이 얘들을 갖다가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청산하는 방식이 지금 거기 판례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여기 을이 여기다가 뭐 가등기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걸 담보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저당권이 아닌 이제 담보 가등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이걸 청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청산이라기보다는 이걸 정리하는 방법, 채권을 회수하고 하는 방법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얘가 할 수 있는 건 청산 아니면 경매예요. 그럴 때 청산하는 방법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 걸로 하고 돈을 주는 방법하고 팔아가지고 돈을 주는 방법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거로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여기서 요 판례는 좀 더 특수한 경우로 앞에 가등기를 안 했어요. 가등기를 안 해놓고 약정만 해놨어. 자기들끼리 약정만 해놔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돈 못 갚으면 그냥 소유권 이전하기로. 아무런 등기에 표시를 안 해놓고 자기들끼리 약정만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안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돈을 못 갚으니까 약정한 대로 이전을 해버렸다 이 얘기야 지금 판례 내용은. 약정한 대로 이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3자 피해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3피해자. 그래서 얘들 피해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한다 그러면 내 거 하면서 돈 줘서 청산하는 방법하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깔끔하게 둘이서 같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정리하는 청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청산 절차는 그 앞에 그래서 내 거 하고 돈을 주는 거 내 거로 하기로 하고 돈 주는 거 이걸 귀속 청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리하는 거 이걸 처분 청산이라고 그래. 처분 청산. 귀속 청산하고 처분 청산이야?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강학상 그렇게들 부르고요. 자,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비법 이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에 관해서 이래저래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했는데 조금 더 교재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설에 보시면요. 부동산 등기해서 물권 공시의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 얘기를 들어서 귀에 이제 딱지가 앉으셨겠는데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물권이 어떻게 돼요? 공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점유 또는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보통은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움직이는 상태 이런 상태 진행형 이런 걸 주로 표현할 때는 인도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공신의 원칙.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된 걸 뭐예요? 물권이 공시된 거를 믿는 걸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신의 원칙은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믿은 놈을 보호한다라는 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믿은 놈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은 놈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럴 때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 크게 보면 물권을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으로 나누는데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의 이 공신의 원칙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뭐야? 믿은 놈이 보호된다? 안 된다? 동산에서는 믿은 놈이 보호된다. 뭘 믿은 놈이? 공시된 걸 믿은 놈이 보호받는다. 아시겠죠? 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등기되어 있는 걸 믿은 놈이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입법 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슨 원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그 국가가 문화적으로 또는 이 거래계,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컴퓨터 가지고 얘기 안 했었나요? 설명 한 번 더 해볼까요? 컴퓨터. 자, 갑의 컴퓨터를 누가 빌려가요? 을이 빌려갔어요. 을은 컴퓨터의 소유권자인가요? 아니죠. 자,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게 마치 소유권이 공시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린 그리고 점유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이 어떻게 했느냐. 요 상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을이 소유권자다라고 공시돼 있구나. 이렇게 믿은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데 얘가 선이 무과실이야. 누가 봐도 얘가 소유권자로 보여.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얘도 이걸 소유권자로 본 거야, 얘를. 그럼 과실이 없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걸 몰랐으니까 선이. 그쵸? 선이 무과실로. 그래서 병이 얘기하죠.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을이 팔아서 점유를 인도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병은 저걸 받아가고 돈을 줬겠죠? 자, 저 상태에서 저 컴퓨터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갔어. 누가 컴퓨터의 소유권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대. 믿은 놈이 보호된대. 믿었어. 믿었어요. 얘가 소유권자라고. 믿는데 과실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얘가 이러고 있는 거에 얘가 소유권자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그 정도 주의 의무를 가지고 봤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어. 누가 봐도 얘가 소유권자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그렇게 봤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거를, 공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얘가 소유권자라고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취득한다. 이걸 선의 취득이라고 표현해. 물론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는 있어요. 도품. 만약에 을이 갑의 걸 훔쳤어. 갑의 걸 훔쳤어요.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은 저거를 당연히 훔친 물건인 걸 몰라야 돼요. 알고 샀으면 안 됩니다. 알았으면 악이야. 자, 모르고 샀어야 돼. 자, 모르고 샀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연히 얘하고 맞부딪혔는데 얘가 이 물건이 자기 물건이라는 걸 알았어. 입증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물건 돌려줘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응? 이랬을 경우.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을 얘가 얘한테 직접 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용산 전자상가 가서 샀어요. 그 얘는 용산 전자상가에다가 팔았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이라고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고, 대신 얘는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얘가 거기에 지불한 가격을 내고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돈 받고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도품일 경우에 얘가 그런 걸 거래하는 데다 팔아치웠을 경우, 거기서 샀을 경우, 그렇게 사면 어떻게 증거가 남잖아요. 얼마 샀는지.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선의취득에서 특례로 보는데, 자, 특례를 뺀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 공시된 걸 믿었어, 믿는데 과실이 없었어, 이렇게 되면 얘가 취득한다. 이쪽을 되게 뭐라고 그러냐, 거래계라고 그래요. 거래계. 이쪽은 진정명의인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동산에 있어서는 진정명의인을 보호하느냐 거래계를 보호하느냐, 거래계를 보호하는 쪽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으로 가면 얘기가 틀려요. 이걸 그대로, 자, 답에 부동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등기 원인을 보니까 매매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조됐다는 얘기예요. 위조돼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나왔어요. 매매 계약서 위조, 신분증 위조, 이것저것 다 위조해가지고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깜빡 속아가지고, 형식적 심사 안 되네. 서류만 검토해본 결과 완벽해.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내줬어요. 그럼 등기부 띄워보면 누구로 나와? 우리 소유권자로 나오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어졌지만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그 장부에다가 이렇게 적고 하던 시절 가능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놓고, 대개 이렇게 하는 놈들은 지가 천년만년 가지고 있으려고 안 하지. 어떻게 해요? 팔아치우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얘한테 넘깁니다. 이건 진짜로 했어, 매매계약을. 진짜로 매매계약을 해서. 이거, 이 서류는 진짜야. 근데 앞에 얘가 소유권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앞으로 이전 등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 저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자냐 병이 소유권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소유권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다 말씀드렸잖아. 동산하고 거꾸로 간다며. 동산에서는 진정명의인을 보호하는 데 치중합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돼요. 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등기부를 믿은 거죠. 등기부 등본, 지금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발급받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을로 돼 있잖아. 공시가 그렇게 돼 있잖아, 소유권자가. 그 공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병은? 공신한 거야. 공신을 공신했다. 믿었다, 이 얘기죠.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거야, 지금. 믿었는데 진짜 주인이 얘래. 그럼 둘이 싸웁니다, 이제. 병도 가만히 있진 않죠. 억울하지. 그쵸? 저건 결과적으로 병이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병이 곧게 못 돌려주죠. 둘이 싸워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정 소송에 갑니다. 그럼 가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다 밝혀지면 얘가 이겨요. 얘가. 얘는 뺏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얘는 저거 뺏겼으니까 누구 쫓아다녀야 돼, 이제? 누굴 잡으러 다녀야 돼? 이놈 잡으러 다녀야지. 지구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야겠죠. 참 어디 갔는지 모르지. 하여튼. 아, 좀 전에 그저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 보니까 형사 사건인데, 공기총 사건인가요? 그 공소시효도 뭐 거의 지난 것 같은데, 20여 년 전인가? 공기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어요. 왜 쏴 죽였느냐? 보니까 얘들이 그 차량을 절도해 가지고 팔아치워서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래서 차를 지금 한 대 훔쳐가지고 팔았어. 근데 그 산 놈이 조폭이야. 그 놈이 30만 원 남은 잔대금을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오히려 그 차량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을. 두 놈이었는데. 그래서 이 그 놈을 유인해가지고 캠핑 가자고 꼬셔가지고 가서 한 놈이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한 놈은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튀었는데 한 놈은 잡혔어요. 그래서 걔는 15년형 받았나 봐. 그래서 출소를 했대요. 근데 한 놈은 완전히 잠적을 했어. 그런데 일본에 시골에 이제 숨어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뭔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가 형사들이 꼬마 애기들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들 사진을 봤었겠어. 이 꼬마 애들 얼굴 속에서 그놈의 모습을 본 거야. 그 자매가 있는데 7살 뭐 이렇게 된 애들. 그러니까 이놈이 시골로 일본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또 산 거예요. 이제 애도 낳고. 그러면 이제 다 잊었겠거니 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살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 했겠지. 근데 이 형사들이 그걸 딱 발견하고 이제 인터폴 통해가지고 검거를 했대요. 검거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지구 끝까지. 네, 지구 끝까지. 그래서 지구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보인 뭐 하나 이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기를 쳤건 절도를 했건 잡아놓고 보면 한 푼도 없잖아. 그쵸? 잡아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참 안 일어나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쪽 거래기가 아닌 진정명인을 보호하는 데 치중돼 있습니다. 이게 공신의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서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거기 공신의 원칙 부동산 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고요.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니고 성립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 플러스 등기, 등기까지 있어야 소유권이 취득이 된다든가 이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자, 등기의 종류는 뭐 이것저것 기준에 따라서 많이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가등기를 예를 들면 본등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독립등기와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갑구에도 순위번호 1, 2, 3, 4 이렇게 나가고, 을구에도 순위번호 1, 2, 3, 4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번호가 독립해서 붙는 걸 독립등기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걸 또 주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지 쳐서 번호 붙이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부기한다 해서 부기등기 이렇게 존재하고요. 대개 이제 부기등기는 등기법상 뭐라고 하느냐?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기 3의 2 이렇게 나오는 등기는 3순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된다? 등기부는 1용지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개가 한 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부동산 1등기용지란 말이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용지가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은 나중에 과태료니 처벌받는다는 얘기야. 모두 다 등기부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1용지가 필요하다. 1용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의 내용, 을구의 내용은 각각 거기 뭐 예를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등기 순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같은 구에서는 갑구 안에 있는 것끼리는 어떻게 해요? 순위번호 순서로 가고요. 을구 안에 있는 것들끼리도 순위번호 순서. 그러니까 동구, 같은 구에 있으면 순위번호 순서. 별구에 있으면 갑구하고 을구에 있는 걸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접수번호 순서로 비교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하나의 주등기 안에 부기등기가 또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여러 개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뭐가 우선하느냐? 그 부기등기끼리도 순서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주등기 번호가 3번. 여기에 3에 2를 붙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기등기는 3의 3, 이거랑 관련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3의 4, 그럼 이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아까 담보가등기 하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보전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 우리는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외에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선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뭐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
가등기 효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놈이 대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등기는 순위번호로 하면 한참 뒤지만 가등기 순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등기 순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가등기 해서 아까 설명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쭉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로 갑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에 대한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해두는 절차를 우리가 가압류라고 한다. 그거 다음에 이제 뒤에 페이지 가면 가처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압류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돈만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한 장 딱 받아놨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금전 채권자. 그쵸? 금전 채권자. 자, 이 사람 담보물권 있다 없다 지금? 없습니다.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 변제를 안 하면 이 채권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돈이 많으면 누구 돈 빌려줄 수도 있잖아. 응? 근데 그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어쩌실 거야, 그냥? 팔자리는 해? 응? 팔자리는 할 수는 없죠? 돈을 되찾아야 돼. 그렇죠? 되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차용증을 들고 쫓아가서 멱살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공권력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뭐 멱살잡이 할 힘들도 없어 보이네 다들. 그렇죠? 자, 공권력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채무자의 재산 찾아봐야 되겠죠. 재산이 있어, 부동산이 있어. 그럼 그거 강제로 팔아가지고 채권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야? 이 사람 차용증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강제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매하겠다는 얘기죠? 경매 신청. 자, 강제로 경매 신청하려면 우리 경매 절차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채권부터 확실히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차용증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만 아는 거고 법원이 이걸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우리가 본안소송이라고 그러죠. 수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권,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요딴 걸 제기하는 겁니다. 본 소송이에요 이게. 자, 이걸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는. 판결문이 나올 거고 그 판결문에다가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겠다. 거기 그 부동산이 그 채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서면까지 같이 제출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 그 유일한 부동산이 다른 데 팔렸어 봐. 응? 지금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어, 토지가. 그래서 내가 빨리 저거 경매 쳐가지고 내 채권 배당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경매 신청을 먼저 해야 된대. 경매 신청하려면 판결부터 받아와야 된대. 그래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 팔아치웠어. 그리고 재판이 이겼어요. 그 집행할 재산이 없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다들 하는 게 재판 뭐 본안 신청, 본안 재판을 소송을 제기하고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에선 일단 그 신청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단 가압류 결정을 해줘요. 급박한 거니까. 그래서 가압류 결정 등기가 된다라는 거. 자, 의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또 두 번째 보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변론이 없어도 가능하다.
감류 결정 이것도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보통의 재판은요, 우리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 기일이 잡히고요. 변론 기일을 통해서 원고 피고가 전부 변론을 하고 이런 절차, 주고받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류 결정은요, 그렇게 다 할 거 다 하고 해줄 수가 없다. 왜? 그 재산이 빨리 어디 도망가기 전에 빨리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변론 기일이니까 답변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바로 원고의 얘기만 듣고 청구 신청자의 얘기만 듣고 결정 들어간다. 그래서 감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제 집행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생기게 된다. 강제 집행의 압류 이러면 되게 경매 등기 난 것처럼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이 압류는 상대적 압류 효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적 압류의 효력이니까 팔아치워도 치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가압류 등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본안 소송 이겨가지고 경매 신청하고 그래서 경매 진행돼 버리면 기껏 이전 등기한 거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처분 금지의 효력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얘기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의 권능을 잃게 되고 또한 환가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 금지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란 말 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면 가압류에 불과하고 그 매수인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가압류권자의 강제집행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압류 요 등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이전 등기 같은 것들은 대항할 수가 없다, 낙찰자한테. 그도 그럴 것이 우린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가압류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 중에 하나로 취급받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랑. 가압류 등기가 있어.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어.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등기들은 전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서 나오는데요.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가면은 뭐 조상가압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예요. 자, 등기부에 갑과 을구에 있는 등기 순위대로 쭉 해보니까 1순위가 예를 들면 갑 앞으로 이전 등기였어. 자, 여기까지는 누구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갑 명의로.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요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A가 갑의 재산이니까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 해버렸어요. 가압류 등기. A는 갑에 대한 채권자예요. 갑이 돈 안 갚으니까 갑의 재산을 찾은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은 이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이 상태만 된 상태에서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줬어요. 자, 이 상태가 되면 누구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을 거지 뭐.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네 번째 B는 을에 대한 채권자예요. 을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아놨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을 재산을 뒤져보니까 이 부동산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가압류 등기 했습니다. 자, 이거 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압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그렇죠? 얘도 경매 신청할 수 있겠죠. 가압류권자잖아.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뭐가요? 경매가요? 네. 무슨 본안 소송? 아니, 그러니까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를 넣으면 진행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본안 소송이 이겨서 경매 신청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들이 일단 다 가능해요. 문제는 얘가 경매 신청했을 때하고 얘가 경매 신청했을 때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청구를 한 경우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청구를 한 경우 나눠서 나옵니다. 자, 먼저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가압류권자는 여전히 집행 권한을 얻으면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고 물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매 절차를 거치고 나면 가압류 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 소유자가 바뀌기 이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소유자를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이쪽에 관계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다. 여기 이거 말고 또 저당권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 그렇죠? 얘들이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차례대로 놓고 말소 기준 찾고 말소시키고 배당 우선 변제 있는 애들끼리 순서대로 가고 간단 말이야. 이쪽에 애들이 경매 신청을 하면. 근데 뒤에 있는 이쪽에 관련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 신소유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원칙 가압류 등기 존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압류된 그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와의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의 가압류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가압류권자는 전 소유자의 채권자이지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그 부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요컨대 위의 가압류권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집행권을 얻으면 여전히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입찰 참가자는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가 X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나오는 가압류권자든 아니면 저당권자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얘가 경매를 신청해버렸어.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경매는 얘를 채무자로 해서 얘가 채권자고 경매 신청 채권자고 그래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배당받고 뭐 하려는 관계자가 되려면 얘에 대한 채권자들이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달라붙은 얘들. 얘들이 여기서 배당받는 애들입니다. 얘는 돈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얘는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갑한테 빌려준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 경매 사건은 얘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없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살려준다는 거야. 살려준다고.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할 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러죠. 이거 만약에 경매 나왔어요. 얘가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배당, 저기 뭐야, 말소 기준 찾을 때 얘를 찍으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거를 뭐 조상 가압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조상이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놈을 말소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얘에 대한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권리들 중에 말소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놈을 말소 기준으로 하고 요 뒤에 있는 게 말소 되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남는데 저 가압류권자 A는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응? A가 낙찰자한테 돈 빌려줬어요? A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한테 빌려줬잖아.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A는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압류는 어떻게 하느냐? 살려준다고 이거. 얘들부터가 말소되는 거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살아남았으니까 저 A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 들고
경매 신청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경매 신청해가지고 누가 낙찰 받아버렸다 그러면 전 낙찰자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소 기준등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계산하고 운용할 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가압류 등기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권자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는지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인지 후순위 여기 요 을에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는지 살펴보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했을 땐 그냥 걱정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여기서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원칙은 가압류 등기가 존성합니다. 자 그런데 가압류에 앞서는 저당권이 있다. 자 등기 전 소유자 A의 소유권 취득 B의 저당권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나중에 혼자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의 이전 등기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예를 들면 X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등기했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채권자 을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가압류가 맨 앞일 때는 그냥 얘놈 살아남는다고 했죠. 이쪽부터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말소 기준 등기가 얘가 돼버립니다. 담보물권은 소유자가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담보물권은 물권이죠. 뭐에 대한 권리?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처럼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에 그냥 일순위 척 붙어 있으면 이놈이 어떻게 되면 그냥 바로 자기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가 이쪽에 을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얘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그럼 보세요. 얘 뒤에 있죠 이거. 예. 응? 얘 뒤에 있잖아. 이거 말소 된다는 얘기예요. 말소 기준 뒤에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가압류도 소멸한다 해서 A의 가압류 소멸한다. 좀 어렵나요? 표정들은 다 아시는 표정 같아. 어렵지 않죠? 실제로 저런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전 등기하는 사람이 저 외국 거 다 정리했고 그런데 간혹 있었죠. 있었으니까 이게 판례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흔치는 않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정리하고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요 저당권 살아있고요. 우리 요 저당권 그냥 인수하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항상 이 자리가 되는 거지 뭐. 이게 살아있어 버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돼 있을 때 우리가 그 순위 같은 것들 전소유냐 새로운 소유자냐 가압류가 거기 꼈냐 안 꼈냐 이거 살펴보시고요. 자 가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가처분은 가압류와 더불어 장래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 처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계작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렇게 나눕니다. 계작물에 대한 가처분. 자, 보세요. 아까 토지가 갑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위조해가지고 을명의로 됐어.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아치웠어. 병 앞으로 이전 듣기 들어갔어. 싸우면 누구하고 누가 싸워? 갑을 병 나오는데요. 누구하고 누가 싸워? 갑이랑 병이 싸워요, 결론은. 을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그쵸? 자,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지금 싸우는데,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뭐 소송, 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 이딴 거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이 토지가 지금 결론적으로 뭐야? 개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 소송상의 물건이다 이 얘기야 지금. 응?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물건이죠. 그렇죠? 개작물. 자, 그런데 명의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칠판에 안 그리니까 우리 상상이 잘 안 가. 그렇죠. 말로만 하니까 잘 안 되네. 자, 갑의 토지예요. 요거를 을이 위조 해가지고 자기가 포레스 그리고 병에게 팔아치웠어. 이전 등기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진짜 주인은 갑이고요. 가짜 주인은 병인가요? 아까 결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응? 결론은 갑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병은요, 소유권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추정받아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지금 이 등기를 긍정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 저거 내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는 추정받아. 뭐로 추정받아? 소유권자로 추정받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위조돼서 저렇게 갔다, 즉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갔다라는 내용을 입증해야 돼요 얘가.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어. 괴롭게도. 그래서 입증에 성공하면 조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보호되는 거야. 입증에 실패하면 얘를 보호해주는 정책 때문에 보호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증을 하면 정책상 얘를 보호하기 때문에 얘한테 돌아와. 이게 정책상 얘를 보호 안 하면요, 입증을 해도 안 돌아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증에 성공하면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소송을 지금 벌여서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지금 하고 있잖아. 누가 구도가? 얘하고 얘가. 그렇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등기부는 누구로 돼 있어? 얘로 돼 있잖아, 병으로. 그럼 병이 요거를 K한테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려. 그리고 요거를 정한테 팔아치워. 다 가능하죠 이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소송에서 얘가 이겼어 봐. 얘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얘들 어떻게 됩니까? 권한이 없는 자한테 지금 뭔가를 넘겨받은 거야. 이거 다 날려요. 얘들 손에 피해자가 되는 거야 얘들.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등기돼 있고 가 있으면 저거 전부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다 지우고 그런 저기를 해야 돼. 얘 입장에서도 번거로워. 그쵸? 찾을 수는 있는데 번거로워.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싸우는 동안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버렸을 땐 얘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걸 찾아온다고 해도 번거롭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예비등기라고 해서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제도가 있었는데 부동산 등기법상에 요 제도가 없어졌어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럴 때 되게 가처분 등기 해놓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그래서 개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요런 개작물이 어디 도망 못 가게 가처분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해가지고 그 내용 뭐 이런 것들 보면 양도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처분입니다. 또 하나는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나 이사들 다들 권한이 있죠. 그렇죠? 어떤 이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권한은 대개 법인의 등기사항에 들어갑니다. 법인의 등기부에 보면 이사들마다 어떤 명함, 어떤 직함의 이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뭘 대표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게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이사들 중에 월권 행위라거나 이런 뭐 회사에 해가 되는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겠죠. 해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잘라, 너 나가 그러면 내 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임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제기해서
해임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등기상으로는 얘가 이사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 하겠어? 이왕 잘릴 거 이사로서의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잘린다는 거지. 권한을 막 완전 뒤집어 놓고 그런 수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이사의 권한을 어떻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소송 중에라도. 그럴 때도 우리가 가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나와 있죠. 가처분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게 그런 건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매와 가처분을 이제 비교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경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가처분은 자, 이런 가처분에도 당연히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그 위에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좀 바꿔 주시고요. 이런 가처분에도 당연히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를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에게 이전 등기를 해 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의 법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가처분 등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실제로 했어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이걸 또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걸 틈타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매매해서. 이런 건 되게 이제 이중 매매라고 하잖아. 그렇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 해놓고 계약금만 받고 병한테 또 팔아치웠어. 그리고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해줘버린 거야. 이거 누가 가져요? 병이 가져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밖에 없어요. 누구를 상대로? 얘를 상대로.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애야, 얘는. 그러면 보세요. 요거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 이 매매 어떻게 해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니까 얘가 취득하지. 그렇죠? 보통은 유효해요. 예외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계약이. 어떤 경우? 요 매매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했을 때. 그럴 땐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계약은. 그럼 어떤 때 그러냐? 얘가 이렇게 제1매매가 있었음을 알면서 얘가 이렇게 제2매매하는 행위에 갑이 제2매매하는 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이럴 때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때 적극 가담한다는 건 이거예요. 보통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매매된 걸 알면서 굳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조금 더 줄게 나한테 팔어. 이 정도가 적극 가담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 얘도 이렇게 팔린 걸 알아. 알고 있는데 얘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사래. 그래서 샀어. 그건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러면 유효가 돼. 적극 가담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얘가 얘기를 해야 돼. 얘가 얘한테. 팔아라 내가 조금 더 줄게. 보통 이걸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해요. 판례가.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얘는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등기돼 있는 거. 응? 이게 무효가 되면 여기 있는 거를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할 수 없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만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 선량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죠. 지금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럼 무효죠. 우리가 선량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하면 불법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불법 행위라고. 그럼 이제 뭐냐면 이게 매매를 했는데 이게 무효래. 근데 얘들은 지금 돈을 주고 받았잖아. 돈을 줬고 물건을 줬고, 그렇죠? 뭔가를 주고받은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매매였는데 매매가 지금 무효래. 그런 게 뭐야? 원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원인 없이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원인 없이 물건을 받았고 얘는 원인 없이 매매 대금을 받은 거야. 자, 이렇게 받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부당이득. 원인 없이 받은 거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당이득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환해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반환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무효니까 얘는 받은 돈 돌려주고 얘는 물건 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법리 한 발 더 들어가면 불법을 저지른 놈들끼리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 지금 불법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선량풍속 기타 사실상 반했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얘는 물건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얘는 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대로 하자면 소유권 자체도 안 가는 거죠. 지금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등기도 그대로 있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사실 그 이 서로가 구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원인이 무효가 됐잖아. 근데 무효가 된 원인이 네.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잖아. 근데 결과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무효가 됐을 때 실수로 뭘 해가지고 무효가 됐어. 네. 그러면 서로 돌려받고 원인 없이 주고받았으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끝내라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범죄를 모의해가면서 뭘 주고받았어. 그렇죠? 그 범죄 행위를 하려고 뭘 주고받았어. 근데 그게 무효가 됐어. 그럼 주고받은 게 원인 없이 받은 거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얘들은 이롭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돌려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놈들끼리는 돌려주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반환 법리의 특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왜? 얘는 지금 당연히 요거를 갖다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가 있어서 만약 일로 없으면 이행불능이면 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이행을 못하게 되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못하겠대. 그럼 뭘 요구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응?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함으로 해서 당연히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그럼 그거를 청구해야지 뭐. 그렇죠? 얘는 그래서요. 만약에 이 물건이 여기가 있고 이 물건이 도저히 이쪽으로 안 온다 그러면 얘는 쉽게 하면 얘가 이걸 여기 얘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은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손해배상 청구밖에 못해. 근데 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토지를 갖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이 토지를 갖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얘들이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이거 반환을 못하고 그냥 얘는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대. 기가 막히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요. 이게 반환돼가지고 얘 앞으로 오면 얘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면 얘는 얘 채권자잖아. 뭐 하면 돼? 자기 채권 행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져오면 되는데 얘한테는 청구할 수 없죠. 얘한테는 바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얘들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응? 얘 채권은 쟤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온대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얘 피해자가 되는 거지. 법 논리대로 그대로 했더니. 응? 그래서 판사들도 느끼는 거야. 아, 얘한테 지금 손해배상 해주는 것이 얘를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게 해주는 게 구제해준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 풀어봤더니 저기 안 와, 물건이. 그러니까 얘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판사님들이 열심히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시끄럽다. 어쨌든 얘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자. 뭐 놀리고 뭐고 없다. 어떻게? 그냥 이 경우에는 얘를 위해서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주자. 그냥 요럴 때만. 그러면 얘는 얘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걸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버리는 순간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반환 청구권을 얘가 대신 행사하는 거야. 채권자로서. 얘 대신. 그렇게 해가지고 얘 앞으로 갖다 놓고 지 채권 있잖아. 이전 등기 청구. 요걸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권의 논리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판례도 인정해요. 아무 근거 없다. 그냥. 지능은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대의해서 그냥 갑이 반환 청구를 한다. 아니요, 이제 얘가 이제 반환 청구 그 대의권 행사해야죠. 그 판례는 없나요, 이 책에? 여기는 안 실어놨어요. 네, 판례 있어요. 그리고 반환 청구를 청구권 행사는 해야 돼, 지가. 법원이 있다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이게 아니고 얘들이 그걸 행사를 해야 돼. 행사를. 예. 자, 요거를 학설들도 학자들도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왜? 어쨌든 얘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얘한테 지금 이 물건이 가게끔 해주는 건데 판례도 지금 노심초사하다 판사들도 노심초사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지금 채권자 대의권 해서 해놓은 거야. 학자들도 골치가 아픈 거지 지금. 그래서 학자들도 뭐 이런 학설 저런 학설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건 없고. 어디요? 지금 범인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다. 을이 이미 가처분 해준 부동산이 병에게 경락되었을 때 을은 위하 똑같은 절차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게 가처분돼 있을 경우에만 아니요. 이거 가처분하고 상관이 없고요. 가처분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고 가처분 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이게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돼가지고 무효가 되면 어쨌거나 판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 자기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가지고 무효로 되는 판결이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효라는 거를 그 입증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그렇잖아요. 어? 얘가 이렇게 적극 가담, 얘가 얼마 주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녹취나 어떤 우연하게 이런 게 안 됐다면 거의 입증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유효하다고 돼버리는 거야 대부분. 그럼 뭐 아예 취득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가처분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갈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아직 소유권을 이전을 안 했더라도 가처분 등기를 해놓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 그렇죠? 그럼 이게 유효고 무효고 다 필요 없어요. 이 가처분 돼 있는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돼 있는데도 처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무시하고 을이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에 가처분 안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된 다음에 가처분 해봐야 소용없어요. 가처분은 그 앞에 해야 되지. 자, 경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가처분 을에게 매도기를 해놓고 다시 병에 이중으로 매도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래서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라고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병이 취득을 하는데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면 을이 갑을 상대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그 판결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병명의 이전 등기 말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 즉, 을이 이미 가처분을 해둔 그 부동산이 병에게 경락되었을 때도 을은 위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락인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할 때 최선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선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이. 그럼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처분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처분 그렇게 선순위로 있는 것들 피한다. 거기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경매 기입 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경매 절차가 사실상 중지하고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선순위로 돼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다 피하기 때문에 방금 본 것처럼 살아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진행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게 계속 유찰되니까. 그래서 일단 정지시켜놓고 저것도 지금 뭐예요?
가압 요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 증권자에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준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과 압류 저당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처분에 앞서는 가압류나 저당권이 있다. 가압류나 저당권은 지금 말소기준 등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처분의 위와 같은 효력도 그에 앞서는 압류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이 있는 한 발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말소기준 등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소기준 등기 뒤에 있는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낙찰되면 말소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자, 그런데 거기 가처분 등기가 경매에서 말소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일까?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가처분권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판례 입장이고 해설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권이 말소기준 등기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야. 현재 이 가처분권자가 무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만약에 낙찰자가 잃게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 냈던 거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뒤에 소유권을 잃게 된 낙찰자의 구제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조문까지 그때 한번 싹 살펴본 것 같고요. 판례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한번 하고 3편 부동산 경매 실무 쪽 내용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